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아띠들, 아띠들 어서와. 아띠들, 이건 쉿, 비밀인데 말이야. 글쎄, 살아있는 공룡들을 연구하는 연구 기지가 있대. 진짜야. 다니의 삼촌의 친구의 동생의 누나가 그 연구원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연구원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날씨가 굉장히 좋군. 오늘은 정글에 가서 탐색을 좀 해볼까? 어? 저게 뭐지? 우와, 이렇게 큰 알은 태어나서 처음 봐. 이상한 무늬도 있고, 타주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큰 것 같은데? 이 알을 가지고 연구소로 가야겠어. 영차, 영차, 영차. 오, 신기한 알을 또 하나 발견했어. 이 거대한 알이라니, 이 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아, 궁금해. 알아, 여기서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부화해 보라고. 영차, 영차. 이 대단한 알들을 학계에 보고해야겠어. 며칠 후. 어? 뭐야? 알이 깨져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궁, 궁, 궁. 설마 내가 가지고 온 알의 정체가 공룡? 말도 안 돼. 공룡은 멸종된 거 아니었나? 궁, 궁, 궁. 공룡이 날 향해 오고 있어. 어떻게 날 잡아먹으려고 하나 봐. 궁, 궁, 궁. 뭐라고 하는 거지? 설마 날 아빠로 하는 거야 지금?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데? 날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며칠 후. 오, 저 돌처럼 단단한 가죽, 그리고 멋진 뿔. 저건 골판인가? 이렇게 책에서만 보던 공룡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얘들아, 내가 앞으로 너희를 잘 보살펴줄게. 공룡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겠어. 우와, 키가 엄청나잖아? 기다란 목, 튼튼한 다리,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이빨로 봐서는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아, 알겠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맞지? 배가 고픈가? 자, 여기 있는 이 풀을 먹으렴. 냠냠냠냠냠냠냠냠. 식성도 정말 대단하군.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짧은 앞다리.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아니야, 아니야. 가만 보니까 등에 멋진 돛이 있잖아. 돛이 달린 도마뱀. 아,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이니까. 자, 여기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줄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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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바로 그때 착. 아니, 이 재빠른 공룡은 랍토르인가? 벨로키랍토르 맞지? 기다란 입, 그리고 날쌘 다리들. 빼앗아 먹는 건 본능인가? 벨로키랍토르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몸집은 작지만 엄청나게 사납다고. 한번 걸리면 절대 놓치지 않을걸?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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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니, 이 발자국 소리는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궁, 강. 암냠냠냠냠냠냠.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에 비해서 앞다리가 매우 짧고, 저 강력한 뒷다리 좀 봐. 꼬리는 어떻고? 역시 공룡의 제왕답군. 코뿔소처럼 멋진 뿔과 머리에도 두 개의 뿔이 더 있어.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의 이 멋진 뿌리를 봐. 실제로 트리케라톱스를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뀨뀨! 뭐라고? 날 태워준다고? 으잇? 진짜? 우와, 내가 트리케라톱스 등 뒤에 타다니. 꿈만 같아. 트리케라톱스, 날 위해서 달려줄래? 쿵쿵쿵 쿵쿵쿵쿵쿵쿵.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 인룡이잖아. 책 속에서만 보던 인룡을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슝. 얘들아,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우리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얘들아, 그럼 내가 재미있는 놀이 알려줄게. 이 놀이의 이름은 둥글게 둥글게야.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원을 그리고 춤을 추다가 몇 마리 외치면 숫자만큼 모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음악 주세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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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두 마리! 착! 두 마리! 으악! 착! 착! 나만 남았잖아! 부테라노돈 술래! 주인, 주인! 티라노, 무슨 일이야? 자꾸 좁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아. 난 저기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나갔다 오면 안 될까? 그건 좀 곤란해, 티라노. 너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야. 하지만 심심하다고. 심심한 거 못 참아. 쿵쿵쿵쿵쿵. 티라노, 안 돼! 주인, 미안하지만 나도 여기 있는 풀은 더 이상 맛이 없는 것 같아. 저기 앞에 초원 좀 잠깐 갔다 올게. 나도! 쿵쿵쿵쿵쿵쿵쿵쿵. 안 돼, 얘들아, 진정해! 나도! 미안, 금방 올게. 우와, 우리는 달리기 시합이나 할까? 쿵쿵쿵쿵쿵쿵쿵. 같이 가! 슝! 다들 어디 간 거야? 멀리 가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어? 저기 티라노가 온다, 주인! 어디? 쿵!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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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라노! 이게 무슨 일이야? 주인! 어멍어멍! 티라노, 어디 봐봐! 다리를 다쳤잖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 티라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말이야,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괴물을 타고 날 쫓아왔어. 그러다 그만 쿵 하고 부딪혔지 뭐야. 이상하게 생긴 괴물? 아, 자동차를 말하는 것 같아. 아, 저런. 일단 다친 상처부터 치료해 줄게. 일로 와.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많이 놀랬지? 미안해, 주인. 주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다른 공룡들은 혹시 어디 잡혀간 건 아니겠지? 주인, 우리 왔어, 우리. 아, 벨로키랍투르, 괜찮아? 너흰 다친 데 없어?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른 것들이 많더라고. 기다랗게 생긴 괴물 같았는데 슝 하고 지나갔어. 나도 왔어. 하늘을 나는 철갑을 입은 새 같은 물체에 쿵 하고 부딪힐 뻔했지 뭐야. 너무 무서워. 바깥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티라노, 너랑 부딪힌 그 괴물은 어떻게 됐어? 그건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데? 아마 그 괴물은 다신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건 자동차라는 거야. 사람들이 빠르게 길을 가기 위해서 타는 물건이라고. 난 또 괴물인 줄 알고 쾅
밟아버렸지. 저런. 그리고 푸테라노돈, 너가 부딪힐 뻔한 물체는 비행기가 분명해. 비행기에도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만약에 부딪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벨로키랍토르, 기차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어. 너희가 이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 너희 둘 다 모두 위험해질 거야. 그럼 우린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사람들도 안전하고 너희와 함께 즐겁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럼 내가 꼭 그 방법을 알아내겠어. 나만 믿으라고. 알겠어, 주인. 앞으로는 주인 말을 잘 들을게. 알았어.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공룡들과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어디 보자. 그래, 여기가 좋겠어. 찾았어, 얘들아.